이제 50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예, 13페이지 보십니다.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차시였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이라 표현합니다. 그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했습니다. 2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 수립권자에 있고 옆에 페이지에 수립 대상 지역 찾으셨죠. 수립권자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은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관할 구역은 특광시군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옆에 칸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생략 가능한 지역, 생략 동원해놓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서 1번만 보십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는 1번밖에 안 나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 수도권부터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인구 10만 이하 추천했습니다.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옆에 칸을 보십니다. 첫 번째 옆에 칸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이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응시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동그라미에 놓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공법상 각종 기준은 항상 장관이 정합니다. 만약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기준은 항상 누가? 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정비 주기 5년마다란 말 하셨죠. 5년마다 줄쳐 놓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잠깐 함께 보실 것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여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방향이라 함은 미래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우리가 함께 보셨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 아닙니다.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의 설치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부문별 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하나하나 결정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시군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으로 불린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 개를 동시에 표현해서 기본계획을 설명했다가 요즘은 발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떼어내어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일부만 표현하더라도 그 질문 옳은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주시와 연결하는 도로, 지하철 만들고자 하면
세종시장은 청주시까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원래 안 됩니다. 대신 청주시장이 동의하게 되면 협의해 주면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접한 특광 시군에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 시군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뭐만 이루어지면?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인접한 특광 시군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 두 번째 점이 있죠. 두 번째 점이 있습니다. 수립권자는 지형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 인접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접 동그라미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이해해 놓습니다. 특광시군은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제 칠판을 봐주십시오. 책은 이제 그만 보시고 칠판 보십니다. 그러면 이 특광시군은 엔드 개념입니까? 오와 선택 개념입니까? 선택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가능하겠는데요. A군수는 인접한 B광역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얘도 맞죠. 간혹 군수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만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래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도시군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A군수는 인접한 B광역시 전부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맞는 겁니다. 다음 주에 문제 만들어도 된다고 하면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등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기초조사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몇 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 규모라고 하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 면적이 넓겠습니까? 평창군이 더 넓겠습니까? 평창군이 더 넓습니다. 그 평창군에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 관할구역 전체에 대해 기초조사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10억에서 15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 막대한 비용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마다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아예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 수도권이라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를 말하거든요. 그 경기도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가 10만 이하라고 하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대전광역시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전광역시와 붙어있는 시군의 경우는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데 만약 수도권에 속해 있는 시군이라면 무조건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라면 인구 관계없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립 대상과 관련되어 예외에 관한 사항만 박해놓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가장 1차적인 시험거리가 아마 생략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상 공부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본다? 절차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 무시하고 수립한다?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이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특별시와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 수립권자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오직 누구만? 특광시군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수립권자 외 국도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장기 발전 방향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꿈이거든요. 내 꿈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예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올해 꿈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냥 회사 출근하고 집에 오는 게 일이지 더 이상 아무 생각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공부해보라고 하면 시간도 없는데 그 이야기 꼭 하더라고요. 꿈 없는 사람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꿈을 생략하는 도시군은 있을 수 있는데 저 꿈은 남이 결정한다? 내가 직접 결정해야 된다. 내가 직접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남에 해당되는 국토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하나 다시 한번 보십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됩니다. 앞에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 붙어있다 할지라도 도시군 기본계획은 항상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것이지 남이 수립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역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한다. 맞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에 뭐가 붙어있다 할지라도 항상 수립하는 자는 특광시군만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면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상급관청인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7년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다가 7년 전에 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 승인 대상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분권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는데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옛자를 시작하는 곳의 의원들 보게 되면 지자체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 놀러 간 것 보면 대신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 따셔가지고 여러 단체 모임에 좀 가입하시다 보면 지방의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생각하면 없애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하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방분권은 강화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은 시장 군수와 달리 광역 지방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 해서 승인 제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장관에게 뭐만 하라? 협의 절차를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도에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장관은 더 이상 승인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요것만 확인하면 기본계획은 다 끝납니다. 제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14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14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14페이지 5분 보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사실이었죠. 그리고 기조사 공청회, 공청회 동그라미 놓습니다. 부동산 공법상 공청회는 총 몇 번 있다? 세 번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나머지는 공람 절차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람 절차. 그리고 수립 찾았습니다. 그리고 승인신청 보시게 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수립하는 자이지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놓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문제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반대하면 안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학원에서 저를 생각해가지고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문제 안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냥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은 직접 수립하는 자이지 승인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승인 확정이라는 말 찾으셨죠? 예,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특별시장부터 광역시장까지 가려놓습니다.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사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만들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특광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지 않고 뭐만? 협의만 하고 스스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협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지키십니다. 대신 나는 공법을 100점은 맞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면 다 보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한 단어 계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찾으셨죠? 우리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으십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셨는데 올해도 광역도시계획이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관련된 개념은 수도권이 광역계획권이거든요. 그 수도권에 대한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인데 이게 2020년도에 폐지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이 광역계획권이라면 그 광역계획권은 계속성을 가진다? 언젠가 없어진다. 언젠가 없어집니다. 우리 통합창원시가 과거에는 마산, 진해, 창원이라 불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마진창. 그 마진창이 통합되고 나서는 마진창이란 광역계획권은 유지되어 아직도 남아있겠습니까? 없어졌겠습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이나 또는 마진창이라고 하는 광역계획권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일 뿐 계속성이 없거든요. 그 계속성 없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도 하질 않습니다. 반면 도시군은 특광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계속되거든요. 그 계속성 유지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을 하게 되는 이제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봐줘야 됩니다. 16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에 해당되는 것. 1번부터 6번까지 함께 보시면서 1, 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3, 4, 기반세례 설치정비 계량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6번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총 6가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주민 이반 제한 찾으셨죠? 여기 제한이란 말은 비행정청이 행정잔인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게 되면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주민 이반 제한은 별표 하나 해놓으시는데 잠깐 제가 추가해도 상관없으시죠? 이 시간은 제가 오해하지 않습니까? 오해 마음대로.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주민 이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 뭔가 추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추가하는 것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 나왔던 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손가락질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줄에. 그래서 손가락질부터 3번 바로 위까지 얘를 묶어놓으시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이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이반 제한 요건으로서 그 단위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만 이상 3만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자연녹지지역부터 생산관리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자개생이라 할 겁니다. 자개생입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3번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것. 50% 이상 추천했습니다. 올해는 얘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권자 사시였죠. 1번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그리고 2번 예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예외적으로 이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번은 반오셔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계획의 상세, 정도 등에 대해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이반해야 한다. 차등부터 이반해야 한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평등권을 헌법의 인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겠습니까? 절대적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만들어진 학교와 농촌마을의 학교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다를 수 있다? 세종시에는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을 만드는데 그래도 교실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 3층짜리 4층 만들게 되면 학교 건물이 다 비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달리 할 수 있죠. 그걸 차별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차등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차별은 차등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등되게 이반? 할 수 있다 이반 해야 한다. 지금 하여야 한다인데요. 차등 이반 하여야 한다. 예, 그걸 해주십시오. 강행규정이라는 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B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기준의 말 보면 항상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C번은 그냥 건너뛰십시오. 그리고 D번 건너뛰시고 2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 있다 인정되면 조속히부터 필요까지 가려놓습니다. 조속히 입안할 필요 있다면
필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실 것은 차등으로 시작하게 되면 입안하여야 한다이고요.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고 차등도 입안하여야 한다입니다. 차등이란 말 쓰게 되면 강행규정, 함께란 말 쓰게 되면 임의규정으로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F는 판례에 관한 이야기인데 판례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98년부터 공포 강의했거든요. 98년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저도 제 시간에 판례 특강 해보는 게 꿈입니다. 나중에 민법은 판례 특강 시간이 꼭 있으실 겁니다. 왜 민법의 한 절반 정도가 사례 문제가 나오다 보니 판례를 한 번씩 정리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판례도 못 해버리고.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이란 말 확인하시고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이때 주민의견청취는 공청회의겠습니까? 공람이겠습니까? 공람. 공청회는 딱 세 번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청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제 목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반복해 들으시면 어느덧 세뇌되실 겁니다. 어차피 시험 나올 만한 것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 찍어도 찍을 수 있으시더라고요. 합격하는 게 지금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입안한 이후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하고 열람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열람기간은 제한이 없다. 열람기간은 제한이 없다. 줄만 쳐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에게 30일 이상 19페이지 맨 마지막 줄 19페이지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줄쳐져 있지 않습니까? 열람기간은 제한이 없다. 평생토록 영원히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일단은 먼저 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보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이라 했습니다. 그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저 개발 정비 보전을 뭐라 한다?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집행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젠가 우리 세종시의 지하철이 공사 착수 들어왔다고 하면 그 직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하철 공사가 착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과 달리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게 특징이고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단은 유효입니다. 바로 잡을 때까지는 유효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내용으로 1번과 2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한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고 목소 시간입니다.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서 빠짐없이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2차 규제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해서 앞글자 따면 개시, 수도란 말로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 이러한 네 가지 용도 구역은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3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표현하게 됩니다. 기반설과 도시군 계획설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여기 기반설은 규모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공익사업도 있고 사익사업도 있습니다. 그중에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때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한참 우리 세종시에는 충남대 병원 만들지 않습니까? 그 충남대가 제가 사립학교라고 하면 그냥 기반설이라 단정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열람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충남대 병원은 국립대학에서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일 겁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에는 백화점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저거 만들어지기까지는 종합병원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는 2020년까지 인구 30만 만드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이거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30만 이상이 살게 되면 수익성이 보장됩니다. 그 위에 지하철 만들어지고 병원 만들어지고 그런 각종 시설들이 이후에는 만들어질 계획이었는데 너무 빨리 달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좀 강구하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만 도시군 계획설이다. 얘는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것이죠. 그전까지는 규모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공익사업일 수도 있고 사익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 중에 규모 큰 공익사업에 대해서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5번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쭉 모이시게 되면 우리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분양대행. 부동산 중개업 할 때는 각 지역별로 알아서 하시다가 한번 모이면 전화 목소리가 참 좋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뭔 짓 하고 있는지 잘 왜냐하면 사실은 남자분 계셨으면 개발사업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 드릴 거랬는데 그 개발사업이 우리 이번에 보니까 금강 옆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뭐 아파트 만든다고 조합원 모집하더라고요. 그 분양대행 하게 되면 한 건에 분양대행 팀에다가 한 3천만 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대행 회사를 차리고 팀원으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꾸리시게 되면 저게 한 1000세대라고 하면 한 건에 3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회사 차리신 분이 한 1천만 원 가져가시고 실장님과 실제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2천만 나눠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앞으로 아파트 만들 것 진짜 많아 보이던데. 예, 그냥 하던 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여섯 가지가 총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중에 지구단위 계획은 뭐 하는 사업입니까? 아파트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군이 집행계획의 결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딜 대상으로 설립한다? 북광시군.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 집행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면 전기, 도로, 학교 없는 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도시 또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 생략은 가능하지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생략하는 도시 또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도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기본 계획 수립한 상태라면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한 위반 한다 못한다? 한다. 그래서 실제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이 함께 지하철 만들어야 되지만 이 지하철 연장에서 혜택이 대전시민에는 없고 오직
세종시민에게만 형성된다라는 게 인정되면 세종시장이 대전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을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인접한 특광시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생략은 못하지만 인접한 특광시를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상 보셨으면 절차를 함께 보시는데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위반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위반이란 표현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저 승인과 결정은 같은 말입니다. 이 법을 최초 제정하게 되었을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성이 없는 계획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라 표현하면 구속력 있는 집행계획은 다른 표현을 써야 된다고 법을 지정할 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죠. 그분들께서는 이반은 구성에 있는 행정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립은 구성에 있는 행정계획이다. 그런 차원에서 배려하셨지만 이게 더 헷갈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반이란 말과 수립이란 말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해야 한다. 위반해야 한다. 위반이랑 수립이랑 같은 말이니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끝나면 맞는 겁니다. 행정계획은 수립 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예, 하여야 한다 말로 오면 맞는 지문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수립해야 한다, 위반해야 한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6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17페이지와 18페이지 부분을 함께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확인해 주실 것이 있는데 22페이지까지 가주시겠습니까? 22페이지까지 22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찾았습니까? 이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시도지사 추천했습니다. 또는 시장군수의 지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대도시의 경우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각국의 대도시장 찾으셨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 가로에 놓으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예외 차시였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박스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2.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추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그리고 3.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 국가계획부터 시가조정구역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이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찾으셨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장관급이 결정하는 것은 총 4개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다뤘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 집행은 특광시군을 개발정비 보존하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는데 저 특광시군을 개발할 자는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개발해준다? 시장 군수가 개발해야 된다. 시장 군수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 위반한 자는 바로 수립하는 자이거든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위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데 앞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없다. 기본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KTX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누가 위반해야 되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을 특광시군이 KTX 설치와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자신의 관할구역의 KTX역 한 개 만들겠습니까? 여러 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에도 KTX역을 여러 개 만들게 되면 걔는 지하철이지 더 이상 KTX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계획과 관계된 도시군관리계획이라면 누가 위반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도지사도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죠. 그에 관한 사항이라면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반권자는 도시의 성장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위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시설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도지사도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라 했습니다. 저 결정은 남이 결정한다, 스스로 결정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중앙집권제입니까? 지방분권제입니까?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발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위반한 사항이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여러 시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죠. 이번에 경상북도 예자로 시작하는 곳의 의원들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결정권이 없고 그들의 상급관청인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천안이라고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천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데 그 대도시의 경우는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그리고 대도시장, 이들을 통칭하게 되면 시도, 지사 및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근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한 사항은 시장 군수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시길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이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 시군을 말하는데 그 시군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 일부에 대해서는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옛데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총 몇 개 있다? 세 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거든요.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스로 위반한 것. 개발자원구역,
그리멜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예를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시가 조정구역은 사실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 만들면서 영종종 일대에 걸쳐 유보 기간으로 15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은 2017년도에 해제되었는데요. 저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 지사가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저 시가 조정구역 앞에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시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정권자 못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국가계획이란 말 붙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국가계획 붙어 있는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권자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는 것,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얘 가지고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런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도지사이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된다.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라는 걸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얘가 29회대 시험에 나왔고 이제 봐야 될 이반 제안이 29회대 시험에 나왔거든요. 도시군관리계획 순수한 내용에는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대신 얘와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 제안이 29회 때 작년에 각각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잠깐 확인하고 끝내십니다. 우리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개인이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반 결정을 모두 행정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종시에 20년 산다 할지라도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결정에 관여할 수 없죠. 세종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관여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 우리 세종시의 성장발전에 꼭 도움이 될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 한번 해달라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탁하는 것을 행정청 아닌 자,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하게 되면 그것을 이반 제안이라 하고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는 투기 과열 지구 해제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질문 맞다 틀리다? 여기 요청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요청의 주체는 행정청이 나와야 되지 토지 소유자 민간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행정청이 나왔을 때는 요청이고 비행정청이 나오게 되면 제안이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잠깐 봐주십니다. 그리고 잠깐 어디 봐주시는가 하면 17페이지 찾으셨죠? 동그라미 부분 보게 되면 빡속에 주민 이해관계자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 제안입니다. 1번입니다.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다음 네 가지 사항 기지산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질 대학이 있으면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 네 가지 생각하십니다. 그 기지산대에 대해서만 도시군관리계획 이반권자에게 이반권자 동그라미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주민은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를 이반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반권자는 원칙적 이반권자가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 예외적 이반권자가 국도인데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올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이 시도이사, 그 다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있다 없다.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절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계급선 나열을 하게 되면 이에 관계자는 국토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에게 기반설의 설치를 이반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민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제한할 수 있다.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선택적 개념이지 반드시 함께 있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반권자, 이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반권자에 대한 이반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기반설 2번 지구 단위 계획, 3번 산후순 개발 지능 지구, 4번 지정된 용도 지구 중에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의 폐지, 대체 동원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 지, 산, 대라고 해서 네 가지가 이반 제한 대상이라는 것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번을 봐주십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이반을 제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1번 기반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2번 지, 산, 대 세 가지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동의 요건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오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이반 제한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기반설이 면적 5분의 4 이상이면 나머지 지산대 이반 제한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이반 제한 받은 자는 제한일부터 며칠 45일 동원해 놓습니다. 공법상 45일이 특이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1회 30일 범위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한번 도시관리계획을 이반 제한하게 되면 최대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75일이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특이한 45일을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이반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부터 부담시킬 수 있다. 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사항이다. 임의 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 이반 제한과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을 이반 제한했다면 얘는 뭐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파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아파트 30평대 분양 가격이 지금 한 5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분양가 5억 아닌 3억 5천인데 그게 10억도 되고 12억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좀 양심적입니다. 서울은 분양 가격이 7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1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서울 32평 25평입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근데 3억 5천에 지금 7억 8억 진짜 투자할 만한데요. 세종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파트가 한 3억 5천 분양 가격이라고 하면 한 채 남는 순수익이 한 1억 2천 정도입니다. 그 아파트 한 채 그냥 다 하면 1억 2천인데 그걸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설계하는 분하고 분양하는 분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저 아파트 만들게 되었을 때 돈 많이 벌 수 있죠.
그렇게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위반 제한이 접수되었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 제한했다.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동네 학교 없으니 학교 만들어달라. 유치원 없으니 유치원 만들어달라. 그거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얘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공익 추구하는 것입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용 부담시키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우리 공법상 비용 부담이 강행 규정인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건축 허가 받고자 하면 안전 영향 평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초고층 건물을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 분양했을 때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뢰자가 비용 부담 한다. 그것 빼고는 비용 부담 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딱 하나 빼고는 모두 임의사항이라는 것만 파괴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18페이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반 제한 요건 찾으셨죠? 면적은 얼마 이상? 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그리고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계생이라는 말로 함께 볼 텐데 이 자계생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생은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있거든요. 계획관리지역 뒤에 있는 생은 생산관리지역이어야 됩니다. 만약 생산녹지지역이었으면 저는 자생계라 했을 겁니다. 자계생이란 말 드리면 계획관리지역 뒤에 나오는 생은 생산관리지역. 그러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절차 부분, 절차 19페이지부터 한번 반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19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